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7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만 관객 영화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2003년 개봉했던 실미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영화 실미도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공군 특수부대 684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은 역시 한국 현대사에 기록된 흑역사 중 하나인데요. 그 충격적인 내막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8년 1월 한국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한으로 침투해와 청와대 바로 뒷산인 북악산까지 내려왔었죠. 다행히 북악산에서 전원 소탕했지만 한 국가의 원수를 제거하려는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바로 뒤까지 왔던 이 사건은 당시 한국의 세간의 빅뉴스였습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치솟았고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똑같이 복수하고자 국군과 협의해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조직하기로 합니다. 그중 공군에서 조직한 북파공작부대가 바로 684부대였으며 특수부대인 만큼 대외적으로는 철저하게 기밀에 붙여진 부대였죠. 684부대 창설에는 공군과 중앙정보부가 동시에 개입했던지라 누가 더 실질적인 지휘부대였는지 두고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두 기관 모두 기획과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명칭은 2325전대 209 파견대 혹은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교육대였으며 훈련 장소로는 북한 침투가 지리적으로 쉬운 서해안의 무인도를 찾던 중 중앙정보부는 실미도를 택했고 1968년 4월 공식적으로 단 비밀리에 실미도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때 북파 부대원들은 기존의 병사들 중 선발하는 것이 아닌 민간인들 중에서 새롭게 소집하였으며 군 간부들과 기간병들은 훈련병 관리 및 조교로 투입되었습니다. 영화 실미도에서 묘사된 것처럼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684 부대원들은 사형수 같은 언제 죽어도 상관없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죠. 실제 중앙정보부나 공군에서는 사형수들을 데려올 생각이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냥 민간인들 중에서 자원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기밀하에 창설되는 부대인지라 공개 모집은 할 수 없었고 헤드헌터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장하지만 생활이 부실한 사람들을 수소문해 높은 월급, 훈련소 수료와 동시에 소위 임관, 임무 종료 시 취직 100% 알선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김신조 일당과 똑같이 31명을 모읍니다. 파주에서 7명, 서울 경기에서 3명, 대전에서 11명, 충북 옥천에서 7명, 그리고 출신지를 알 수 없는 인원 3명, 이렇게 총 31명이었죠. 부대원들 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병 조교들이 있었고 교육소대장 3명, 그 위에 교육대장, 파견대장 등이 있고 그 위에는 공군본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실미도에서 공작원들의 공포의 특훈이 시작되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민간인들이 최정예 공작원들로 거듭날 정도였다고 하고 훈련 과정에서 죽는 인원들도 나왔다죠. 그 정도로 훈련의 강도는 셌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은 부대 내 전염병이 돌자 해골물에 고인물을 마시면 낫는다는 민간요법 때문에 인근 중국 선안의 묘지를 파헤쳐 그 해골물에 물을 마시게 했다는데 훈련병들이 머뭇거리자 간부들은 기간병 조교들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강요해 기간병 조교들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개골 인고를 네모반 앞에 걸고 부대 마크로 삼았다고 하죠. 지나치게 가혹한 훈련 과정을 버티지 못한 두 명은 탈영해 인근의 섬 무이도로 가 섬 사람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 두 탈영병은 총살당합니다. 1969년에는 드디어 북한 침투 지시가 떨어졌고 이를 위해 먼저 백령도로 넘어가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684부대는 백령도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간이나 별다른 지시가 없던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중앙정보부장이 교체가 되었고 신임 중앙정보부장은 다시 실미도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려 침투작전은 맥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분풀이였을까요? 공작원 한 명이 기간병 조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자 이 한 명 또한 직결 처분되었고 이듬해 1970년에는 공작원 3명이 무의도로 넘어가 초등학교를 점령 후 교사와 아이들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3명 또한 전원 사망합니다. 이렇게 자꾸 공작원들이 삐딱선을 타는 이유는 쌓인 불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1968년 창설된 이후 그 힘든 훈련을 받아왔는데 별다른 임무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저 훈련만 힘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질 않았는데요. 처음 3개월간은 제대로 지급되었지만 점차 월급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우도 참 처참했는데요. 부대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작원은 물론 기간병 조교들조차도 매우 부실한 식사를 몇 년간이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기간병 조교들이야 군 매점에서 사거나 휴가를 나가면 된다지만 공작원들은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유는 분명 중앙정보부와 공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짜주었지만 이게 중간중간 셀 수 없이 새어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해갈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1960년대 말에서부터 70년대 초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베트남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냉전 완화를 외쳤고 남북한의 사이도 급작스레 화해 모드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중앙정보부도 인사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추후 체결된 7.4 남북 공동성명을 위한 초반 작업에 들어섭니다. 즉 이젠 더 이상 북파 공작부대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러니 실미도 684 부대에 투입되는 예산도 점점 줄어들었고 안 그래도 예산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예산이 아예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으며 급양도 중단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여전히 간부들은 공작원들에게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었고 684 부대를 더 이상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공작원들도 이미 알고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기관병 조교들이나 소대장들도 바뀌다 보니까 이 공작원들과의 사이도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684 부대 창설 때부터 계속했던 교육소대장 김방일 중사만이 공작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71년 어느 하루 교육대장이었던 김순홍 상사가 홧김에 공작원 3명을 지나칠 정도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간부들끼리 지금 윗선에서 어차피 부대 해산을 준비하는 분위기이니까 공작원들을 알아서 다 죽이고 이 부대는 없던 부대로 기밀에 붙이자는 말들이 공작원들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한 공작원들은 그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던 소대장 김방일 중사가 출정으로 인해 실미도 섬에 없던 8월 23일 간부들과 기관병 조교들을 죽이고 배를 탄 뒤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교전 중 공작원 한 명이 사망하고 기관병 5명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684 공작원들이 막 인천으로 배를 타고 떠날 때 나가 있는 김방일 중사가 배를 타고 실미도로 들어왔고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목격하는데 자신의 관물대에 이런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684 공작원들 24명은 청와대를 진격하기 위해 송도에서 시외버스를 탈취합니다. 인천 군부대와 교전 중 버스 타이어가 펑크가 나자 다른 버스를 통해 서울까지는 진격합니다만 지금의 영등포 대방동 쪽에서 버스가 가로수에 들이받고 맙니다. 이 대방동 일대에서 군 및 경찰들과 684 공작원들 사이 교전이 오가던 중 사태의 불리함을 깨닫고 공작원들은 버스에 폭탄을 던져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24명 중 20명이 현장에서 폭사, 4명만이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남아 치료 후 수감되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당시에도 엄청난 빅 이슈였으며 정부가 마냥 이 사건을 감출 수만은 없었습니다. 처음 정부는 이들을 무장공비로 몰아갔지만 다음날 군 특수범으로 말을 바꾸었다가 국군 내 고발로 이들은 공군사나 특수부대들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일이라며 언론에 공개됩니다. 물론 정부가 바로 언론 통제에 들어가서 바로 기사들이 잡히긴 했지만 소문이라는 게 어디 잡는다고 잡히나요? 한편 치료 후 수감되어 있던 생존자 4명에게 군 수뇌부들이 비밀리에 찾아와 너희들을 전부 살려줄 테니 베트남으로 가서 활동하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기존 684 부대와 실미도에 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말라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선 이 사건으로 여당 공화당을 공격할 명분으로 삼고 있었고 국회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4명에게 국회의원들이 사건 발발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4명은 모두 보안상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며 입을 닫습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들의 제안은 순 거짓말이었죠. 1972년 1월 11일 군 재판에서 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3월 20일 서울의 구로구 오류동 공군기지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유해는 아무 곳에 버려져서 현재까지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살 전 4명의 유언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 가족도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바다 한복판 섬에서 부모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만 3년 동안 외롭게 지내고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3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남북한 사이에서는 평화통일을 약속하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사건 후 중앙정보부와 공군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빴고요. 사건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간부 김방일 중사는 1990년 준위 직급으로 퇴역하고 이후 684 부대원들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 올해 2022년은 684 부대원들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당하면서 실미도 사건이 완전히 끝난 때로부터 정확히 50년이 흐른 시점이었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